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추석 연휴를 맞아서 특별 대담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영훈 도지사를 모시고 이 제주가 안고 있는 현안, 특히 민생 현안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세밀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렇게 오랜만에 출연을 해주셨는데 도민들께 추석 인사부터 해주시죠. 네,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도지사 오영훈입니다.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를 맞아서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제주는 너와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생각하는 순우름 정신으로 오늘의 제주를 만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명절 가운데서도 우리 모두를 생각하는 그런 소중한 기회가 되시고 또 도민 여러분 가정에 늘 행복이 깃들게 기원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네. 저희 지사님과 저 사이에 이 인형이 뭘까 궁금해하실 네. 텐데 잠깐 설명해 주신 아 여기는 지금 그 저희들이 2025년에 네. 제주도에서 APEC을 유치해야 된다라고 네. 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준비하고 있고 네. 홍보대사로 둘을 이제 위촉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APEC 홍보대사 네. 많은 응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APEC 정상회의 유치에 우리 지사님께서 아주 열심히 뛰고 있는데 우리 도민들께서 큰 응원을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네. 오늘 이 시간은 우리 모두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으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질문이 많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먼저 이 행정체제 개편 얘기부터 네네. 시작을 하죠. 예. 요 얘기 전에 저희가 그 뭐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만은 저희가 한국 갤럽에 의뢰를 했거든요. 네네. 예. 각 선거구별로 500명씩 모두 1,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지난 17일과 18일 실시했습니다. 네. 신뢰 수준은 95%에 4.4% 플러스 마이너스 4.4% 신뢰를 갔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홈페이지를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그 뭐 각 선거구별 총선 후보들의 지지도도 봤고요. 특히 이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예, 예. 우리 도민들이 어떻게 느끼고 계신가를 여쭸는데 네네. 매우 필요하다가 35.2% 네네. 어느 정도 필요하다가 35.6% 네네. 합치면 지금의 행정체제 개편으로는 안 되겠다. 네네. 바꾸자라는 게 70%의 그렇죠. 도민이 네. 동의를 하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형태가 바람직한가? 지금 제주도 행계위가 내세운 네네. 안 중에서 시군구 기초 부활이 좋은 건지 예, 네. 직선제가 좋은 건지 물었더니 네. 여기는 49%가 네, 예. 시군구 기초 부활을 네. 대답을 했고요. 42%가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네. 응답을 하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아직은 이제 용역이 지금 그 마무리가 되지 않았고 네. 10월 초가 돼서야 용역 중간 보고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대안 그리고 행정시장 직선제가 가능한지 법적 뒷받침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 그리고 비용 추계 등이 포함돼서 제시가 되게 될 겁니다. 그런 과정이 나타나게 되면 도민 여러분들께서 좀 더 판단하기 용이하게 되는 상황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돼서 무수히 많은 논의가 있어 왔고 그렇죠. 그렇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번 그 이 논의의 시기가 좀 마지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즉 주민투표를 통해서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든 또 아니면 다른 행정체제의 선택이든 아니면 현행체제의 선택이든 이런 게 결론이 나야 제주가 앞으로 미래 비전을 설계하고 네. 그 미래를 위해서 차근차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데 도움이 네.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다시 이번에도 지지부진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게 되면 네. 다음 지방선거에서도 또 이 문제가 주요 화두가 될 수밖에 없고 또 다음 지방선거에 또 화두가 될 수밖에 없다. 네. 그러면 저는 에너지가 낭비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래서 이번 행정체제 개편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들의 지혜를 모으는데 좀 더 도움을 드리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지사님의 의지는 네. 아주 확고하신 것 같고 네. 또 그에 대해서 여러 뭐 도의의 도정 질문이라든지 네. 뭐 저희를 포함한 네. 각종 언론사 또 기자들과의 얘기에서도 지사님의 의중이 계속 그 강조가 되어 왔는데 네.
개인적으로 지사님께서는 네. 지금 말씀하신 시군구 기초 부활과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서 지사님의 의중을 이전에도 여러 차례 보인 적이 뭐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약 자체가 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의 도입이었다는 그렇죠. 것은 네. 어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또 네. 그러한 내용이 저는 선거에 도움이 돼서 또 당선이 된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고요. 다만 그게 현행 행정 시스템, 법 시스템 내에서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용역 결과를 저는 존중해야 되는 것이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찬반이라든가 새로운 모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민들에게 충분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게 저의 역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요 질문은 요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네. 그 지나치게 이 비대해졌거나 또 네. 축소된 동지역에 대한 이 조정 작업이 네, 이루어졌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우리 추석 밥상머리에도 이 얘기들이 네. 지금 올랐을 텐데 네. 어떤 원칙을 갖고 진행하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우선 저는 그 동경계라는 것도 좀 주목을 좀 하고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 1도 1동, 2도 1동, 1도 2동 경계는 주로 하천을 중심으로 그렇죠. 동경계구역이 네.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뭐 해방 직후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죠. 그런데 도시는 비대해졌고 더 커졌습니다. 네. 그러면서 새롭게 생겨나는 동은 도로를 중심으로 생활 권역이 형성됐습니다. 지금의 생활 권역과는 맞지 않은 동경계가 있다는 것이 첫 번째 문제고요. 네. 두 번째는 과소동과 과대동의 차이가 편차가 무려 24배 이상 나고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1도 1동과 노영동을 비교해 보면 알 겁니다. 네네. 여기는 2,200명이 이제 1도 1동이고 네. 노영 인구는 5만 5천 명 정도까지 늘었습니다. 네. 24배 이상 커진 것이죠. 과연 이런 게 행정의 어떤 그 형평성이나 효율성에 있어서 적절한지에 대해서 네.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현재의 생활 권역을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되면 물론 이제 그 지역 주민의 동참과 동의가 가장 중요한데 충분히 토론을 통해서 의견 수렴을 해나가면서 결정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공항 문제는 아무래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네. 이공항 문제는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우선 국토교통부가 이제 제주도의 입장을 요구해서 지난 7월 31일 날 네.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전달한 이후에 국토교통부의 이제 판단 작업이 필요한데 연내에 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연내 고시 예, 예,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고시가 진행된 이후에는 또 법적 절차에 따라서 제주도가 네.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네. 제주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잘할 준비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주민들의 요구, 네. 주민들께서 네. 우리 도민들께서 네.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님께서 어떻게 반영해 나가실 계획이신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적 절차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고시 이후에 환경영향평가 동의 절차와 각종 인허가 절차가 있게 됩니다. 근데 특히 환경영향평가 동의 절차 과정에서는 제주도가 중요하게 관련 위원회를 구성해서 예. 심의 과정을 밟게 됩니다. 예. 그 심의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나 반대단체가 제기했던 다섯 가지 핵심 검증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요구사항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들여다볼 생각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면 동의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아 나가는 것이고 네.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방향으로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우리의 요구를 국토교통부에 반영시키는 그런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던 이 다섯 가지의 검증 사항에서는 네. 지사님께 철저히 챙기겠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재정이 어렵다고 합니다. 네. 네. 뭐 국가 재정도 어렵다고 하고 네, 지방 재정도 네. 동시에 네. 같이 어려워졌다고 네, 많이 합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긴축 재정이라는 얘기가 뭐 공공에 나고 있고 네, 네. 심지어 지사님께서는 내년에 이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 네, 네. 재정 운영 상황은 어떤가요? 우선 국세 수입이 이제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전례에 없는 세입 결손이 예상되고 있는 것은 가장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국세의 결손이 이루어지게 되면 지방교부세가 저희들은 법정률을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 2,300억 정도 결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정부에게는 상당히 큰 압박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제주도뿐만 아니라 이제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해결책을 저는 공동으로 모색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 모자란 그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어떻게 보전해 줄 것인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재정 여건이 이제 이 지방교부세 때문에 좀 약화되기 때문에 지금 지방채 관리 비율이 지금 15% 이내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네. 다른 모든 지자체 중에서도 상당히 좋은 지방채 비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재정 건전성은 아직은 그렇게 괜찮다. 위험한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도 15% 채무 비율 관리 범위 내에서 관리할 수 있는 네. 그런 발행 비율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방채 발행 액수를 확대하지 않고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예. 이것은 세수 추계가 아직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예. 아직 데이터를 말씀드리는 건 좀 성급하다고 생각되고요. 도의회 제출 시까지 예. 그런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판단하면서 예.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세수 결손이 있다 하더라도 민생경제 활력 대책이나 예. 그리고 미래 비전과 관련된 준비 그리고 사회복지와 관련된 예산들은 종전대로 종전의 수준대로 인상이 유지가 돼야 된다라는 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생경제와 관련돼서 특히 1차 산업 그리고 3차 산업과 관련돼서는 종전 수준의 예산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1, 3차 산업을 중심으로 한 민생 네, 부분 네, 네. 그리고 미래 먹거리 네. 그리고 사회복지 이 부분은 네. 지사님께서 최대한 관심을 네. 갖고 예산을 지원하겠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다음부터는 네. 아까 이제 지방재정까지는 아무래도 좀 도의 좀 큰 공약 네, 분야에 네, 얘기하면 네. 좀 이 네. 내부적으로 우리 네. 도민들의 관심 갖는 것 중에서 이전에 지사님과도 대담을 하는 과정에서 네. 질문을 못 드렸던 부분들을 중심으로 질문을 네, 드리겠습니다. 예. 예, 추석을 맞아서 이제 제주를 찾은 분들도 많고 또 고향에 오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네, 네. 올 초부터 이 고향사랑 기부제를 네.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까? 아직 그 중간 집계 과정이긴 합니다만은 네.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가 고향사랑 기부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 제주도도 물론 대상 중에 하나고요.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 중에서 고향사랑 기부제를 가장 많이 하고 있다. 제주도가? 예, 횟수로는. 예. 예. 금액으로는 아직 평가를 하기는 좀 이릅니다만 상위권에 네. 있는 것은 분명하고 네. 다만 참여자 수는 가장 많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당초 생각했던 것만큼 성과를 좀 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 유심히 봐야 될 것은 소액 다수자가 많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수도권에 30대 젊은 분들이 제주를 많이 좋아해 주고 있다라는 게 확인되고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네. 마음의 고향 제주를 응원해 주십시오라는 메시지로 계속 홍보 마케팅 활동을 진행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다른 지자체와는 차별되게 접근하고 있는 것이 제주와 연관이 있는 앞으로 협업을 할 수 있는 대기업들, 기업들과의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화 시스템이라든가 네. SK E&S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참여 횟수가 많다는데 아주 네, 기분 좋습니다. 네. 네. 지사님은 뭐 국회의원, 도의원 시절부터 네, 4.3에 네. 대해서는 우리 네. 오영훈 지사께서 상당히 많은 네. 관심을 갖고 또 지지를 네. 하고 있고 네. 또 지사님이 되고서도 지금 배보상을 포함해서 네, 여러 네. 사업들이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어떻습니까? 추석을 맞아서도 나오셨는데 네.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고 또 내년에는 또 이 국립 트라우마 센터를 네, 예, 예. 개원도 하신다고 하는데 네, 네. 설명을 해 주신다면 우선 그 배보상과 관련돼서는 그 절차에 따라서 순조롭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40% 정도 지금 가까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보상금 지급에 있어서는 차질 없이 국비가 다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집행이 될 것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또 최근에 다행스러운 점 중에 하나는 예전에 영문도 모른 채 육지 형무소로 끌려가서 희생을 당한 희생자 중에 DNA 분석을 통해서 한 분의 유해를 확인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10월 초가 되게 되면 네. 그 희생자 유해를 제주도로 모셔오는 네.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행사를 좀 의미 있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대단히 그 서삼의 역사에 있어서 한 획을 긋는 대단히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라우마 센터와 관련해서는 지금 국비와 지방비를 연계해서 예산 편성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기재부에서 좀 착오가 있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국비로 전액 편성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다른 지역에 트라우마 센터도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와 같이 연대하고 협력하면서 대응을 해나갈 생각이라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석 물가를 접해본 우리 도민들이 상당히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하고요. 또 네네. 서민들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네. 호소를 많이 합니다. 네네. 지방 정부가 이 경제 활성화에 어느 정도의 네. 좀 깊게 개입을 해야 되고 또 네네. 지방 정부가 갖는 관심이 어쨌든 지역 경제계에서는 큰 관심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맞습니다. 지사님께서도 그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하반기에는 이런 네. 경제 활성화에 어떤 점에 포인트를 주실 예정이세요? 우선 도민들께서 가장 체감하는 것은 이제 물가와 관련된 부분 지적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발표된 물가 지수를 보면 전월 대비 1.1% 증가의 좀 소폭 인상에 그치고 있어서 물가 부분은 다행스럽게 잡히고 있습니다. 다만 택시요금 인상과 관련된 물가 상승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물가 수준을 고려한 정책 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기 부양책이 상당히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도는 관광산업이 호황기일 때 부동산 산업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고 관광산업이 제주 경제에서 절대적인 영향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8월 12일 중국 정부가 취해졌던 단체 관광객 허용 조치 이후에 제주의 관광산업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8월 달 지수 지표를 확인하게 되면 일정 정도 성장하고 있는 게 나타나고 있는데 9월, 10월을 갈수록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광산업의 활성화가 부동산 경기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다행히 1차 산업 부분에서는 수산물이나 그리고 감귤 등에서 좋은 가격을 지금 계속 받고 있습니다. 1차 산업의 호조가 또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해주고 있기 때문에 경제 상승률은 상당폭 진전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하나 더 붙였어요. 네네. 우리 서민들이 가장 목표가 네네. 내 집 마련이거든요. 아, 네네. 네. 근데 이제 최근에 뭐 우리와 직접적으로 네네. 관련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네네네. 10억의 분양가가 10억이 넘는 아파트들이 제주도에서 네네네.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도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이 네네. 사라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도에서도 이 공공주택 공급을 기자님께서 공약도 하셨고 현재 네네. 추진 중인데 네네.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우선 지금 현재 집값의 동향을 보면 평당 민간 아파트인 경우에 분양가가 서울인 경우에 3,200만 원입니다. 저희들은 2,500만 원이죠.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고 서울의 부동산 값에 거의 육박하고 있는 예. 근접하고 있는 예.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이 고분양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지금 시급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 가격을 다운시키는 것은 제가 민간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네. 공공주택을 확대하는 것이 그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공공분양주택 2,100호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4,900호 7,000호 공공주택 사업을 지금 착실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는 14개 지구에 1,000호에 대해서는 사업 승인이 났고 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이 지사님께서는 네. 이 아세안, 특히 남방에 대한 관심이 되게 크시고 네네. 또 그에 대한 정책적 의지도 강하게 갖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싱가포르에 우리 제주도 네. 사무소도 문을 열었는데 지사님께서 이런 그 아세안 쪽에 관심을 많이 갖는 이유와 그리고 앞으로의 지사님께서 그리는 비전은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네. 수출 시장의 다변화. 수출 시장. 네. 또는 네. 이제 우리가 1차 산업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이라든가 또 농산물 이것을 중국, 일본 등 중심에서 아시안 시장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꼈고 네. 특히 제주도에 있는 네오폴이라는 게임 회사 또 아니면 제주 반도체. 이게 다 지금 아시아권으로 수출을 확대해야 되는 것이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출 시장을 다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의 차원에서 아시안 플러스 알파 정책이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관광객 수용 문제에 대해서도 접근을 보면 지금까지는 주로 중국과 일본 중심의 외국 관광객 시장 개척 사업에 집중해 왔는데 네. 이제는 싱가포르를 중심한 아시안 국가에서도 제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 외국 관광객의 유치를 좀 더 다변화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아시안 플러스 알파 정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가 나가고 그 다음에 외국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네. 상호 교류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동안 우리가 국제자유도시 정책을 추진하면서는 우리가 개방하고 문을 열 테니 들어오세요, 와주세요로만 했죠. 네. 우리가 나가고 진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접근을 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교류가 됐을 때 네. 비용은 더욱더 낮아지게 되고 효율은 더욱더 높아지게 되겠죠. 그런 것이 아시안 플러스 알파 정책의 핵심 가치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최근에 이제 싱가포르에 제주 사무소를 개소를 했는데 네. 제가 최근에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 그 자카르타 주지사 권한대행을 만났는데 자카르타에도 제주 사무소를 열어달라는 요청을 받을 정도입니다. 아마 베트남 쪽에서도 관심이 많을 거고 예. 우리가 교류를 더 확대하다 보면 예. 충분히 시장 다변화나 이런 부분에서 성과를 낼 수 있다 생각합니다. 다음에 한번 지사님 모실 때는 예. 그쪽에 좀 성과가 좀 났으면 좋겠어요. 네. 네. 지금 뭐 이미 수출이 이제 급증하고 있는 것 그리고 관광객이 예. 급증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예. 1차적인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사님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하셨던 네. 게 아까도 말씀하셨던 미래 산업 육성이잖아요. 제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UAM.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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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최근에 네. 우주 산업. 네. 네. 해서 도민들의 기대도 크고요. 저도 뭐 개인적으로 이 네. UAM 이런 것들 제주에서 네. 빨리 상용화가 됐으면 하는 기대를 네. 갖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와 있나요? 우선 제주도는 이제 SK텔레콤이나 한화시스템, 한국공항공사와 컨소시엄이 구성되어 있는 제주형 UAM 사업을 협약을 맺어서 네. 진행을 하고 있고 버티포트를 세우는 문제 그 다음에 노선을 결정하는 문제를 그건 또 자체적으로 우리가 용역을 해서 올해 말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지금 UAM 관련 법률이 상임위를 통과했고 이제 법사위를 거쳐서 올해 정기국회 내에 법률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게 되면 시범사업지구 지정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시범사업지구. 그래서 예. 시범사업지구로 제주가 선정될 수 있도록 예. 그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예. 왜냐하면 컨소시엄 중에서 다양한 여러 유형의 UAM 관련 컨소시엄이 있는데 우리 K-UAM 컨소시엄이 가장 앞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하고 예. 있는? 그것은 예. 이제 왜 그러냐면 SK텔레콤이 조인되어 있는 조비 에어비에이션 예, 예. 그 다음에 한화시스템이 조인되어 있는 오버에어 예. 이게 다 기체를 만들어내는 미국의 기체 제조 회사들입니다. 그런데 예, 예. 여기가 가장 먼저 앞서가고 있거든요. 기체를 예, 예. 먼저 가장 확보할 수 있는 이
멤버들이라는 거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앞설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10월에 지금 일정을 협의 중입니다만은 가능하면 조비 에비에이션과 오버에어 두 군데를 직접 방문을 해서 지금 현재의 공정률 또 준비 상황을 한번 체크하고 올 생각입니다. 선생님 말씀을 약간 덧붙이면 그냥 기체를 생산하고 또 요거를 운영하고 또 여기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요 네 개의 각 포지션이 제주도를 기점으로 해서 다 지금 MOU가 맺어져 있고 진행되고 그렇죠. 있다는 네. 네. 이제 기체만 확보하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뭐 당장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관광형 UAM 사업을 먼저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에게 빨리 선보일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에 제주에서 최초로 그린 수소를 생산을 하고 네네 맞습니다. 또 이 버스의 시범 운행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앞으로 어떤 변화를 지사님께서는 상상하고 계신가요? 길게 보면 이제 글로벌 그린 수소 허브를 구축하겠다고 제가 지난해 9월 달에 비전을 발표했고 그리고 그린 수소 실증 사업, 생산 실증 사업에 전념을 해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에는 3메가와트 실증 사업의 성과에 기반해서 그린 수소 버스를 처음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최초로 시범 운행을 지금 하고 있고요. 네. 10월 23일 그린 수소 포럼이 이제 있게 되는데 그때부터 정상적 운행을 하게 됩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함덕에서 한라수목원까지 운행되는 9대의 버스가 운행될 예정입니다만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시승해보고 탑승해볼 수 있는 기회가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주도의 버스는 그린수소 버스로 점차 확대해 나갈 겁니다. 대처. 그러면 이제 지금은 3메가와트 실증 사업을 이제 내년 초까지 지금 연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정된 게 12.5메가와트 실증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또 30메가와트 실증 사업까지 계속해야 됩니다. 수소가 계속 생산이 되는 거죠. 쓸 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용처가 있어야죠. 그래야 보급이 확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린 수소 버스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의 수준을 지금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버스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청소차를 힘이 많이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는 그 수단인 경우에는 수소 연료가 핵심이기 때문에 청소차를 또 바꿔나갈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수소 트램과 관련돼서도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수소 트램도 도입을 해서 수소의 보급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지금 화력발전소가 삼양과 한림 그다음 화순에 있는데 이것을 재생에너지에 기반한 수소로 바꿔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혼소 단계를 거쳐서 전소 단계까지 그림을 그리면서 에너지원 자체도 그린 수소로 바꿔나가게 됩니다. 이러면 탄소 배출이 전혀 없는 제주섬을 만들 수 있고 세계에 있는 시민들에게 탄소 배출 제로 섬 제주를 찾기를 우리가 권유할 수 있는 더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심을 진짜 많이 가지시네요. 설명이 일목요연하게 하는 거 보면 지사님께서 이거에 관심이 참 크시구나. 꽂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네. 복지 문제 얘기 안 할 수 없는데요. 아동 건강 체험 활동비. 중간에 잠깐의 뭐 논란은 있었습니다만은 지사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지급을 확실히 약속을 하셨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사님이 수차례 여러 강조를 해왔는데. 어떻게 앞으로 진행을 하실지 지금 정부는 약간 이에 대한 시각을 좀 달리하고 있죠. 네,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급 자체가 불가능한 건 아니고요. 정부의 입장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선별적으로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저하고 입장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의 입장에서는 선별적으로 지급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다라고 본다. 그래서 올해는 시범적으로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에 8세에서 9세까지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월 5만 원씩 모든 아동들에게 지급을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 언제부터 이것을 보편적으로 지급할 것인지는 정부와 더 협상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도 국정감사 과정에서 이 부분이 저는 쟁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구 소멸 위기 상황에서 인구 정책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면 정부의 입장이 변할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입장이 변하기를 바라고요. 만약에 변하지 않는다고 하면
선별적 지급도 저는 고려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의 큰 정책의 틀이 네. 이전에 이 보편적에서 네, 네. 지금은 이제 선별적 복지로 가고 있는 네. 그 하나의 시점에 이게 들어가 있는 것 같기도 맞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게 어쨌든 논쟁을 유발하는 그 촉진제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관심을 가지면 저 입장에는 더 좋은 거고요. 예, 예. 네. 상급병원 문제는 지금 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뭐 저희 대학병원 차원에서는 이제 신청을 했습니다만은 권역 분리가 핵심 문제입니다. 수도권에 지금 서울에 서울 권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권역에서 빠져나오는 게 중요하고 이와 관련된 논의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먼저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2026년 이렇게 상급병원 지정을 목표로 착실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게 권역이 분리됐다고 해서 또 상급병원 지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병원의 시설과 시스템이 상급병원 수준에 올라 있어야 그게 그렇죠, 또 가능한 그렇죠.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려면 국가에서도 더 저희대학교 병원에 더 예. 많은 지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지방정부에서도 더 추가적인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데 예. 그 수준을 예산을 감안하면서 이렇게 투자 금액을 늘려나가야 될 겁니다. 이게 맞아 떨어졌을 때 이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착실히 관련 보건복지부와 또 저희대학교 병원과 관련 의료진들과 함께 대책을 착실히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꼭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매해 지금 그 서울로 수도권으로 네, 우리가 병원을 가는 도외 진료비가 늘어나고 있고 네. 최근에도 그 흐름이 이제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빨리 해결해야 된다. 연간 1,500만 명이 네. 찾는 세계적인 관광지에 상급병원이 있어야 되죠. 네. 필요합니다. 예. 버스 준공영제 아까 네. 지사님 수소버스 할 때 질문을 네. 드릴까 했었는데 네. 버스 준공영제는 많이 정착이 됐어요. 그리고 네. 지사님 그 약속하셨던 거 이제 네. 그 대상의 확대 또 이 네. 버스를 타시는 분들의 이제 네. 그 이용을 부담을 더 경감을 시키기 위해서 네. 또 네. 이분들에 대한 이런 혜택을 많이 주시는 분들에 네. 대해서 네. 평가가 좋고 또 이걸 확대해달라는 요구도 있는데 네. 문제는 이제 지사님이 이 버스 준공영제의 이 제주도의 재정 지원을 좀 줄이는 방안, 네. 또 노선을 좀 바꾸는 방안, 네. 저희 말로는 변화를 이제 네.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어떤 점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는 건가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들께서 버스 이용이 편리해져야 되고 그렇죠. 버스를 타고 가면서 이게 효율도 느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도심광역 그 급행버스를 이제 먼저 시작을 했는데 네. 시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죠. 네. 10분 이상 단축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고 이렇게 변화해야 되는 것이고 사람이 타지 않는 버스는 공차는 저는 제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죠. 감차는 불가피한 것이고 연말까지 이게 계획대로 진행이 되게 되면 연간 200억 정도 비용을 줄일 네.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00억 수준에서 버스 준공영제가 가능할 수 있다. 네. 우리가 또 잘못 알고 있는 게 교통복지에 쓰는 게 이제 370억 원이 됩니다. 우리가 1000억 원 이상 소요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370억 원을 빼게 되면 그 1000억 원 수준에서는 낮아지는 것이고요. 네. 거기서 또 감차비용과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되면 800억 미만에서 충분히 관리될 수 있겠구나는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수소버스와 연계해서 네. 수트럼을 말씀하셨고 네, 네, 네. 최근에 이제 공항과 제주항 또 도심을 네, 네. 연계하라는 노선도 네, 제시가 됐는데 네, 네, 네. 실제 우리 도민들의 네. 시각에 가시화될 수 있는 시점은 언제쯤 될까요? 우선은 지금 현재 용역이 이제 지금 최종 마무리가 되고 나면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철도산업이기 때문에 이 계획에 반영이 돼야 가능한 것이죠. 트램이 운행할 철도망.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국가도시철도계획에 반영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반영시키기 위한 사업을 지금 예산 7억 원을 지금 편성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내년에
그 사업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그런 과정에서 도민공감대를 얻어나가게 되면 그 이후에 시작이 되겠죠. 빠르면 5년 정도 더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예. 합니다. 그럼 국가철도망 계획에 들어가는 게 우선이에요?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행인 것은 이제 BC 분석을 이제 하고 있는데 0.7 이상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전에는 0.7 나오질 않았었죠. 아. 예, 그만큼 우리가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관광객이 상당히 증가했다라는 게 예. 비용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사님과 이게 질문은 많은데 시간이 네. 참 촉박합니다. 노형 오거리 입체화. 네네. 요거에 대해서도 지금 교통혼잡 지역에 대한 네. 노형 오거리를 뭐 지하차도를 한다든지 뭐 네. 고가도를 하겠다는 여러 네네.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진행됩니까? 지금은 용역을 이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도 이제 한번 검토된 바가 있는데 사업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서 일종의 표류됐던 사업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노용오거리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저희 시내 교통 문제 해결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저는 혼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도로 개선, 구조 개선 작업이 불가피하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다만 비용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현행 도로법에는 이와 관련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대도시 그 광역 대도시법에 이제 준용될 수 있도록 도로법을 개정하는 작업을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 발의안을 해놓고 나와 있습니다. 그게 네. 연내 정기국회 과정에서 통과되기를 희망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저희도의 재정 부담을 상당히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하면서 예. 혼잡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용역 결과가 나는 대로 도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이것도 힘있게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수소 트램 그리고 네. 지금 노형 오리 입체화 이 부분은 현재 용역과 그리고 국가 기본 계획 네. 관련법 개정을 네. 일단 먼저 추진하시겠다.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했고요. 15분 도시는 네. 내년에는 가시화가 되겠습니까? 예, 네, 최근에 그 제가 표선 면사무소를 찾아서 15분 도시 비전 선포식을 했습니다만은 이미 제주도는 네 곳을 시범 지역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표선 면 지역과 또 애월읍 그리고 1도 1동, 2도 1동, 3도 네. 1동 지역, 제주시내 원도심 지역, 원도심. 그리고 서귀포시의 네. 원도심 지역, 네. 정방천지 중앙 이 지역을 또 한 곳으로 해서 네 곳을 이제 정했기 때문에 이 시범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내년 2월에는 관련 용역 결과가 최종 나오게 되는데 내년 시범 지역에 대한 성공적인 안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도민들의 관심도 매우 뜨거워지고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도민들의 참여가 저는 결정적인 키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읍면 지역에 살든 도심 동지역에 살든 저희 도민으로서 누리는 권리는 차별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골고루 발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저는 도지사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점이 15분 도시 정책을 통해서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이제 1차 산업과 관광 분야인데요. 네네. 관광 분야부터 네네.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네.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허용이 네. 되고 그러면서 관광업계 기대가 높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관광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사님께서는 하반기에 어떤 계획과 또 어떤 준비를 업계에는 요청을 하고 싶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요. 우선 업계에 요청하고 싶은 것은 좀 수용 태세에 네.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양적인 관광을 우리가 추구했을 시기에는 받아들이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고객의 니즈 자체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만족을 주지 못하면 피드백은 들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용 태세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하고 또 관광객을 맞는 우리 도민들의 생각도 네. 좀 더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처럼 양에 치중했을 때 왔던 관광객과 최근에 오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에는 질적으로 수준이 다릅니다. 네. 즉 크루즈선을 타고 오는 외국 관광객 같은 경우에는 생활 수준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는 분들이고 또 소비액도 최근에 카드 소비 분석 관련 보도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국내 관광객보다 2.9배를 더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네. 그것은 우리가 관광 숫자만 늘려서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고부가가치로 가는데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크루즈뿐만 아니라 또 외국 항공편을 통해서 외국 관광객들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편의를 어떻게 더 잘 높일 것인가, 네. 즉 외국 항공 노선을 확장하고 슬롯을 확장하는 문제에 대한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고요. 그리고 다양한 고급 관광객에 맞는 그들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 개발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골프와 연계된 관광 상품, 네. 승마와 연계된 관광 상품, 스노클링과 관련된 관광 상품 이러한 부분들이 아시안 관광객이나 유럽 관광객의 니즈가 부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는 점이고요. 또 하나는 일과 휴식을 겸할 수 있는 워케이션을 네. 확대해 나가는 것. 워케이션 생활 인구가 저는 만 명이 되는 제주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관광 산업의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할 수 있는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중문단지 관련 한국관광공사에서 어쨌든 여기 매각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1차적으로 질문을 두 개로 드릴게요. 중문 골프장을 이제 제주도가 매입하실 거죠? 이번 매입의 방법은 그 특정 시설과 특정 부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관광공사가 감독하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중문관광단지 전체 부지에 대한 인수협상입니다. 그렇게 요청을 한 전체를? 거 예, 전체입니다. 예. 그러면 골프장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도로와 모든 시설, 유휴부지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만약에 매각을 한다면 제주도가 다 사야 되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예. 그러면 저희들도 부담이 커지는 것이고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낮은 가격에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가격에 인수협상을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수협상단을 지금 구성을 했고요. 11월부터 기획관리실장 단장으로 한 인수협상단에서 2026년까지 그런 협상을 계속 진행하게 될 겁니다. 예. 26년까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관광단지 내에 있는 재산가치에 대한 평가와 미래가치에 대해서 또 제도가 또 쓸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가격 협상이 될 그러겠죠? 것이고요. 그런 부분이 끝나는 2026년 정도 되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협상 시기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2026년이 기점이 되겠네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중문단지 당시 조성 당시에 토지 수용을 당했거나 피해를 입은 우리 원주민들, 당시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심과 지원의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일부 수용이든 또 낮은 가격에 이제 판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진단 작업이 좀 정확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인수협상 가격에서 저희가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일단 인수를 한 이후에 그 과정에서 향후에 제주도정이 어떻게 중문관광단지를 활용할 것인지 전체를 우리가 제주공사를 통해서 관광공사를 통해서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또한 산업과 연계시킨 융복합지구로 만들 것인지 또 여러 가지 이제 도시 계획이 이제 마련돼야 되겠죠. 그런 과정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감내해야 됐던
희생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공동체적 보상을 할 것인지 네. 이런 부분도 가만히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걸 염두에 두고 있고요. 네. 인수협상이 잘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인수협상 과정에도 주사님께서 네. 관심을 갖고 네. 이 주민들이 가졌던 피해라든지 네. 또 그 당시의 감정가, 수용가 예, 그렇죠. 에 대해서 예. 정확하게 조사를 한번 다시 하겠다. 그렇죠. 예, 그 조사의 내용이 있어야 지역 주민들도 아, 우리가 얼마나 손해를 본 것인지 그렇죠. 또 희생을 당한 것인지 네.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예. 예, 그 위에 있어야 우리가 인수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향후에 또 중문관광단지를 제주도가 운영할 때도 네.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도 예. 좀 인수협상 과정을 잘 세밀히 지켜보시면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 1차 산업 분야에 대한 마지막 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차 산업 분야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네. 어떤 점에 1차 산업은 포인트를 갖고 계세요? 핵심은 예. 농정당국, 즉 제주도정의 농식품국을 비롯한 농업기술, 농정당국이 주도했던 예. 농업정책을 예. 이제는 생산자 단체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네. 즉 행정에서 생산자 단체. 예, 예. 예. 그러니까 생산하시는 분들이 직접 농정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의 내용을 설계할 수 있어야 된다. 네. 즉 특히 수급 관리 부분에 있어서 예. 가격 안정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역할을 하셔야 한다. 우리는 이미 감귤 연합회를 통해서 네. 수급관리연합회를 운영해봤던 경험이 있고 거기서 가격을 통제하고 비상품 감귤을 단속하고 이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구좌 지역에 있는 당근 생산자연합회에서 이 수급관리를 시범적으로 진행을 했는데 대단히 성공한 사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래서 저는 그에 기초해서 지난 지방선거 당시에 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를 만들어서 제주도에서 네. 생산되고 있는 주요 농산물에 대한 수급관리를 해나가겠다. 즉 그 수급관리연합회는 생산자 단체가 중심이 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게 공약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수급관리연합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충분히 내년에 이제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게 되는데 네. 그런 과정들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네. 수급관리 정책과 가격 안정제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지금 저희 도정에서는 가장 주목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추석이 지나면 네. 예, 감귤 수확철이 이제 또 시작이 네, 됩니다. 네. 원래 감귤은 어느 정도 우선 감귤 생산량이 5년간 이게 통계를 내보면 47만 톤 정도가 되는데 네. 지금은 45만 톤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줄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럴 때는 보통 가격이 상승되는 전년 대비 상승되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다행이었던 것은 하우스 감귤이 내년도에 비해서 20% 이상 네. 호조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생산 농가와 또 민간 선과장 그리고 유통센터 등에서 잘 관리를 해준다면 좋은 상품을 소비지로 보낼 수 있는 이 부분만 잘 역할을 잘 해주시면 네. 이 가격 호조세가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10월 초에 첫 출하하게 되는 극조생 감귤만큼은 진짜 미숙감귤을 내보내는 게 아니라 완숙감귤을 잘 익은 감귤을 소비지에 첫 선을 잘 보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비상품 감귤에 대한 단속을 아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모델, 성공 모델을 잘 만들었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네. 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네. 걱정도 크고 실제 네. 수산물 업계에서는 아주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 네, 네.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고 또 우선은 저는 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중단해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건 철학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다른 나라도 다 그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게 됐을 때 다 바다로 방류하게 되면 우리 바다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우리 바다, 온 인류가 함께 이용하고 있는 바다를 그렇게 독단적으로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지금 현재는 방사능 검사를 저희들이 매일 하고 있는데 아직 이제 검출된 내용이 나오고 있지 않아서 제주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은 안전하다는 게 계속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콩을 중심으로 중국 그리고 베트남 등지에서 제주 수산물에 대한 수출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이게 이제 해를 거듭할수록 즉 이게 해류를 통해서 우리 해역에 도달하는 시간이 되게 되면 수산물도 급감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피해가 있게 되면 저는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보상 정책을 펼쳐야 한다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20가지가 네. 넘는 질문에 네. 아주 상세하게 잘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으로 우리 추석 연휴를 보내고 있는 우리 도민들께 마무리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존경하는 제주 도민 여러분, 한가위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제주 도정은 70만 도민 한 분 한 분이 빛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조력자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올 때라도 저희 도정은 큰 우산이 돼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을 따뜻하게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우리 지사와의 대담 어떻게 보셨습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궁금증은 해소하고 또 이 현안에 대한 우리 지사의 의지와 그리고 시각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추석 특집으로 마련한 오영훈 도지사와의 특별 대담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